1cm의 진혜입니다. 그거 아세요? 당신의 오늘 하루가 참 만족스러울 거라는 거. 제가 주문을 걸어드렸습니다. 오늘은 레버리지 책 중에서 자유의 두 얼굴이라는 챕터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유의 두 얼굴. 레버리지는 단 하나의 핵심 목표를 추구한다. 바로 자유다. 우리는 세계 모든 시스템을 대부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자유는 아니다. 자유는 궁극적으로 생각에서 비롯된다. 앞서 소개한 빅토르 플랭클의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이 이를 증명한다. 반대로 생각으로는 자유를 누리면서도 사무실이나 상사 또는 지리적인 한계에 매여 있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바로 레버리지다. 자유로운 사고방식은 생각, 감정, 행동을 기반으로 한다. 당신이 기업을 체계화하고 자동화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시스템이 고장나거나 사람이 시스템을 망치는 일이 발생한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도 새로운 문제에 직면한다. 결코 시스템만으로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증거다.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스스로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를 경험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할 때 출발선에 있든 마지막 도착 단계에 있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당신의 시간을 절약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자동화하는 과정의 어려움에도 감사해야 한다. 레버리지하는 자동화 시스템이 곧 행복이라는 사고방식은 결국 당신을 허무에 사로잡히게 할 것이다. 이는 극도의 좌절감과 자존감 상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더불어 자유는 문제 해결 능력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정신적으로 좌절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당신에게 자유를 준다. 또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면 그들이 당신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근절할 수 없다. 그래서 레버리지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우리는 책임으로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나는 노트북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다. 그들은 단지 노트북과 돈을 세는 기계만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 속에 살고 있었다. 이는 단순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고방식이다.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원할수록 책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관계와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에 따른 책임이 생긴다. 책임에서 벗어나야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역설적이게도 책임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자유를 부르기 때문이다. 거창한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스티브 잡스를 잇는 선지자가 되거나 수많은 직원을 책임지는 기업인이 될 필요는 없다.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 레버리지 시스템과 레버리지 마인드가 통합될 때 일은 휴가가 되고 열정은 직업이 되어 당신에게 자유를 선사한다. 레버리지는 자유를 향한 도피가 아니다. 당신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도피하지 않아야 된다. 모든 것을 하나의 고양된 삶으로 통합하라. 그것이 진정한 레버리지다.